쌤, 여기요. 제 마음. 따뜻한 마음. 아, 제 마음입니다. 자,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자, 앞에 계시는 분은 우리 현 무당분이신, 와, 거침없다. 마고 회원님이십니다.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죠? 2021년 1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고고 빨리 오시오. 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기운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일단 이곳에 오면 지금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오지 마예요. 오지 마. 아,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잠깐 벗을게요.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지금 이쪽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안쪽에서 지금 강하게 들려요. 강하게 들려요. 자, 저는 느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부적방 어디? 부적방은 저기 3층. 아, 3층. 네, 이쪽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 이쪽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서. 여기 출입구 맞아요? 네. 자, 어머. 오. 엄청 넓네. 네.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 조명 좀 꺼도 돼요? 아, 조명이, 예. 한번 파악 좀 해볼게요. 예. 이쪽이 저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불 꺼가지고. 불... 아니 아니, 화면 말고. 예. 마이콜 씨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이쪽에, 그러니까 본인이 서 계신 방향에서. 예. 우측. 우측, 예. 여자 한 50대 초반 여자 귀신이 저 창 앞에 계시고, 본인은 여기가 교회예요? 권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저기에 지금 보라색 불빛으로 저는 보여요.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깨비 불같이 보이는데, 사라졌어, 방금. 보라색 불빛이 지금 보이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오시면 두통이나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기가 센 곳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부르네요. 네, 조명 켜셔도 돼요. 시청자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짚었던 데가 에어컨 있는 저 부분, 저 계단 같이 있는 저 부분에 지금 앉아 계시고, 여자분 이곳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저 끝으로 저기서 지금 보라색 저 문이 열려 있구나. 문 열린 곳에 보라색 불빛이 지금 강렬해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저쪽으로 어디? 저쪽 문이거든요. 아, 네, 저쪽으로 하면 계단 있거든요. 네, 그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요? 네. 연기가 많이 흐르네요. 아, 지금 조심히 행지. 왜? 아. 무엇을? 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기 벽면에. 여기 조심. 조명 꺼두세요.
남자 세 분이 계시네요. 남자 세 분이 계시고 여기가 기독교라고는 하는데 저는 키셔드립니다. 여기가 기독교라고는 하는데 약간 이단에 가까운 기독교인 것 같고 뭔가 정신수양 세뇌시키는 곳. 정신수양 세뇌시키는 곳. 근데 원래는 여기에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 사람이 도망치다가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이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양쪽에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한 지금 한계가 오고 있거든요. 뭐 소리 나는데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건 뭐야? 이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소리. 이거 닭피 같은데? 여기 비방하셨나? 아니 여기 다른 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여기서 방송하다가 피 흘려가지고 본인 피요? 네. 사람 피요? 네. 근데 왜 거품이 있어? 보통 동물 피가 이렇게 거품이 많은데 본인 피 흘린 거 맞아? 네. 그럼 왜 와서 피를 먹어버려? 잠깐만. 그때 이 전에 왔을 때 저기 옆에 검정색 이 유리관으로 반사되는 아마 여기 계셨던 양쪽에 계셨던 네. 분 중에 하나가 투영이 됐을 거예요. 이 이 두 분 중에 이 한 분은 굉장히 악질이야. 굉장히 악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 말려서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아닌데 나가서 자기가 죽었어. 주당을 맞아서 죽어갖고 근데 자기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보다 네. 1층 쪽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까 그 주인장에 있는 곳이 1층이었고 네. 강당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보고 싶어요. 1층이요? 네, 네 1층 한번. 갑시다. 네. 여기? 네, 피아노 방에서 그때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애기 귀신은 없어요. 애기 귀신은 없고 어른들만 있어. 그리고 이 영가들이 지금 막 기어다니는 영가들이 많아. 기어다니는 영가. 이거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손톱 귀신 손톱 자국이에요. 이런 거 그냥 생활 기스 아니에요. 생활 기스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막 피아노를 치듯이 이렇게 막 긁는 거야. 봐요, 다른 데 위에도 봐봐. 기스 없죠? 네. 여기 피아노 여기도 봐봐. 네. 기스 없죠? 여기는 좀 있네. 여기. 미친 듯이 이렇게 치는 거지. 미친 듯이. 기도지. 선생님, 여기 조심. 마음이 준비됐어요? 예, 예. 여기는 좀 위험한 데라.
자, 여기 와서 찍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기는 바닥에 그게 있어. 바닥에. 네, 네. 천장에 다 있죠. 네. 나는 저기 자져 자져 끌려간다 에이씨 끌려간다 에이씨 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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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기 자져 자져 내가 거기서 들썩들썩을 보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계방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5,1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저기 뭐냐 마고 회원님이십니다. 저 방금 전에 빙의 됐을 때 진짜 저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몸 아마 부서질 듯이 아플 거야 지금. 지금 몸이 엄청 막 몸 부서질 듯이 아플 거야 지금. 왜냐면 강력한 영이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일단 몸에 있는 기본 혈자리를 다 터트려 버려요. 어떤 사람 막 피멍들고 그러거든. 저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럴 줄을 몰랐어.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위치는 다 파악이 됐고 이제 시작이에요? 장난하세요? 지금 이제 파악했어요. 이제 위치 파악 이제 시작이구나. 3층에 있는 원기들이 내려온 거 어디에 지금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어디가 지금 기운이 가장 센지 지금 들어갔던 기도방도 그 기운이 센 곳 중에 하나인데 아직 제가 지금 1층에서 다 눈여겨봤던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지금 거기로 또 갈 건데 걱정스럽네요. 아, 나 진짜 또 빙이 돼가지고 아 진짜 걱정스럽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저 숨 좀 잠깐 돌리고 그리고 우리 이게 종종 기회가 된다면은 그 우리 회원님 우리 쌤 꼬셔가지고 사다코도 가고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 시간 되시면은 그 우리 저기 우리 도령님하고 같이 3플로 해가지고 레전드 장소 가겠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향이 좀 향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오늘은 조금 강력한 곳에 왔기 때문에 원래 이거 안 하고 그냥 쌩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사람 잡았어. 그러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아닙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소리 조금 줄이세요. 소리 조금 줄여서. 네, 소리 조금 줄이세요, 여러분들. 징은 여기까지만 찍게요. 징은 여러 가지 용도인데 부르는 용도도 되고 물리치는 용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좀 기운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더 불러봤습니다. 근데 귀신이 못 견뎌 하면 여기서 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럼 방송할 게 없어. 내가 너무 사악한가? 아니. 와. 아까 이번에는 먼저 드려보려겠습니다. 혹시 또 빙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기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영안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네. 내가 보는 것과 잠깐 줘봐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 열어봐. 저기에 나 남자 귀신 둘이 있어요. 자, 마이콜이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지 한번 봅시다. 영안 보입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봤어. 봤어. 여보, 봤어. 봤어. 몇 명? 두 명이래. 봤어. 여러분, 봤어. 봤어. 두 명이래. 뭐 띠를 오, 무당 찐 소름. 저기는 여러분. 자, 여기 진짜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자, 공개합니다. 지금 좌측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기독교식 예복을 입은 남자 둘이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까 그쪽으로 지금 두 명이 튀어갔어. 자, 둘이 있는지 봅시다. 이거 내가 들어도 되라. 코봐, 여기 잡을 자리 두 개 있잖아. 카메라 들어. 여보시오, 프로의 정신에 입각했어. 자, 여기 아까 이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니... 어? 누구세요? 괜찮아. 누구? 가져갔어? 수살기야? 이게 제가 원래 뒤에 있기로만 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그 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표시인 것처럼 침이 완전 물처럼 흘러. 온몸을 떨고 있고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오한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접신이 된 건데 말을 못해. 왜? 죽을 때 어떻게 돼? 사람이 말을 못하고 죽죠. 물에 빠지면.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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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말을 못하네. 와. 아, 죄송해요. 이거 접신을 해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 잠깐만. 이 여자가 말을 못해. 아,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 앞에 못이 있었대. 뭐 여기 뒤쪽으로 못이 있었는데 거기 아무도 모르게 혼자 빠져 죽었대. 근데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수살기한테 끌려서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오래된 사람이야. 여 건물이 세워지기 전이고 이 터가 한번 바뀌기 전에 일단 운명이고. 아.
이렇게 아까쯤에 그 오색 천. 응. 네. 이렇게 다 같이 탈게요. 저기 지금 위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네. 에? 위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위. 올라와요. 와. 괜찮. 어머. 저기도 눈이 커벌란데. 지금 창에 지금 창문은 없지만 지금 애기들이 다 바바바바바 붙어 있어. 애들이요? 네, 애기들이. 어,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애기들 지금 진을 치고 있네. 아, 큰일 났네. 어, 흔들린다. 너 흔들리지? 네. 흔들리지. 와, 씨, 무서워. 애기들 지금 진을 치고 있네. 너 계속 흔들린다. 아유, 막 뛰어다니네. 애기들 막 뛰어다닌다. 바쁘다. 아, 나 마음이 짠하다. 애들 막 울고 있고 이런다. 저, 위에서 뭐 소리. 어, 위에서 뭐 소리 난다. 뭐야? 뭔 소리 난대요? 어, 막 정소리 같은 거 난다. 여러분, 증폭기 켜봐요. 풍경색도 봐봐. 풍경소리 같은 거 봐. 뭐지? 밖에서 들리는 거 봐. 아니야, 여기서 나. 아니야, 도련님 왜 계세요? 그냥 계십니다. 그냥 계십니다. 뭐 여러분 들리세요? 풍경 소리 같아? 실로폰 소리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소리가 더 맑은데. 들리죠. 우리만 들리는 거 아니지? 예, 예, 시청자도 들린대요. 뭐 풍경 소리다, 실로폰 소리다, 방울 소리다, 뭐 이렇게 종소리다. 자, 올라가 볼게요.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장갑. 아, 장갑. 어? 나야, 나야. 누구야? 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데? 애기가 아파 놀았어? 애기가 아파 놀았어? 어? 몇 살이야? 나? 몇 살? 위험하지 않겠지. 도리. 어? 어, 그래. 그래, 야. 이게 집이 어디야? 사탕? 사탕 내가 다 먹게 사올게. 지금 왔어, 미안해. 사탕 줘. 애기는 몇 살이야? 나 무섭게 안 돼.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면 사탕 갖다 줄게. 근데 줄게. 지금 없어. 우리 차에 가야 돼. 같이 못 가잖아. 줘. 같이 못 가.
신발도 좋아. 갔어. 신발도 좋아. 와. 아,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점심이 돼가지고 여기 대장인 것 같아. 애기 대장. 와, 큰일 난, 큰일 나신 줄 알고.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 아, 애기들이 여긴 다 위에 매달려 있네. 어머니, 여기에 지금 몇 명이야, 어머. 여기도 지금 갑자기 한기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디가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빠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는 지금 애기 영가가 형들이 아니에요, 지금. 막 뭉탱이를 입고. 형체도 지금 온전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많이 위험해서. 아, 안 되겠어,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네. 여기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일단 여기, 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 형체, 뭔 사람이야. 사람이요? 아, 우리 천지도령님이십니다. 지금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요. 방에 뭐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방에 뭐 사람이 있다는데 하지 말라니까. 방 안 구석에 뭘 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사람 있었다고? 아, 장난치지 말라니까. 뭐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근데 뭐... 여기 찍힌 장소가 어디야? 찍힌 장소가 어디야? 3층. 어디? 여기가 왼쪽, 오른쪽. 저기에서 찍혔다고? 저기 가면 안 돼. 아, 다시. 또 접신데, 가면 안 돼. 없다니까, 그런 거? 가지 말라니까? 예. 아, 없어, 그런 거. 아니, 없다니까. 어디서 찍혔다라는 거? 여기서 찍혔다고? 여기. 반대. 반대 어디? 아, 아까 나 애기실이었던데? 그런 거 없다니까. 애기 그 아까 쌤이 여기서 없다니까 그런 거. 왜 그래 애들이? 근데 찍혔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게 어디지? 어떤 풍경? 한칸 뒤라고. 아니 거기 여기라고. 여기 여기 뚫려 있잖아. 여기라고 여기. 여기? 뭐? 여기 있었다고? 여기라고. 여기 뚫려 있으니까 여기라고. 어, 똑같은 데인데? 근데 진짜 사람 형체 같다. 오른쪽 첫 번째라고? 아따, 얘들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 말아. 아니 안 갔다니까 이거. 그쪽은 못 가요. 여기? 여기? 풍금 소리 많이 들린다. 아니 여기 풍금 소리 들을 때가 어디다고 들리지? 와, 깜짝이. 쌤 이거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 이거 봐보세요.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어. 이거 아~ 지금.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한 게, 만약에 진짜 사람이었으면, 와. 진짜 우기기 방송 안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쌤이, 그리고 우리 천지도령님 계시는데, 못 느꼈을 리가 없는데, 쫙. 이거는 오색천이라서 여기에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요. 아. 빨강, 노랑, 하양, 초록, 파랑 이렇게 다섯 가지 오색천은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귀신들한테 옷을 해주는 거예요. 옷.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